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이 도심의 지저분한 닭둘기를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경주용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번식을 시키는데 좋은 품종은 한 마리에 21억 원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신기록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새가 바로 영광의 21억 원짜리입니다. 야, 20 야, 이게, 야, 진짜, 야. 야, 이거 뭐 진짜, 뭔가 조금, 비둘기가 21억이라고 하니까, 아, 나의 가치는 얼마인가. 누가 나를 21억에 사줄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비참해지는데, 뭐, 그죠? 우리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말고요. 봅시다, 뭐. 이게 21억에 관해 거래된 벨기에 경주용 비둘기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벨기에에서 경주용 비둘기 한 마리가 21억 원에 낙찰돼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두 살인 암컷 비둘기 뉴킴은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벨기에 피파 경매에서 160만 유로, 약 21억 원에 거래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아, 경주용 비둘기래요, 경주용 비둘기. 이는 지난해 3월 거래된 벨기에 경주용 비둘기 아르만도의 경매가 16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고가다. 야, 저번에 그 아르만도도 16원이래요. 16억 원. 16원이 아니라 16억 원. 아, 진짜. 벨기에는 엄청 이런 게 활성화돼 있나 보죠, 뭔가? 당시 5살이었던 아르만도는 포뮬러 1 세계 챔피언인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그의 구매자 역시 중국인이었다. 이것도 중국인이었나 보구나. 봐. 이것도 중국인이 샀나 보죠? 뉴킴은 경매가는 처음 200유로, 약 26만 원에 불과했지만 중국인 두 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낙찰가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그죠? 경매에서 이긴 중국인은 벨기에 못지않게 비둘기 경주가 인기를 끈다. 그는 자국에서 뉴킴을 번식용으로 키울 예정이다. 중국은 도대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야, 굉장히 장거리 경주 같은 거 하나? 이게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그 둥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오죠, 그죠? 경주용 비둘기들은 10살까지 번식이 가능하고요. 경매소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니콜라스 히셀 브레히트는 뉴킴이 암컷이기 때문에 이번 낙찰가를 듣고도 믿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암컷보다 더 많은 후손을 번식할 수 있는 수컷의 값이 비싸다. 그런데 이거는 암컷인데도 이렇게 비쌌다. 그래서 뉴킴은 벨기에에서 전국 중거리 시합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은퇴한 상태다. 은퇴까지 했구나. 벨기에는 비둘기 애호가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야, 이거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벨기에는 비둘기 사육사만 2만여 명이 있대요. 야, 취미생활로 막 하거나 하는 사람 되게 많은가 보죠. 야, 이거 근데 되게 깨끗하다. 와, 진짜. 이게 지금 경주용 비둘기, 그죠? 오, 야, 멋있게 생겼네. 근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비둘기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혁명적인 그죠? 진화론의 거의 뭐 창시격이었던 그런 저서가 있잖아요. 그 처음 첫장 제목이 인공 사육하에서 그죠? 비둘기의 변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윈이 실제로 이런 비둘기 사육사들의 집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경주용 비둘기가 아니라 무슨 뭐 관상용 비둘기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개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보고서 다윈이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저거죠 떠올리죠. 이렇게 그 인공 사육 하에서 이렇게 비둘기의 변이가 일어나면 자연의 상태에서도 그게 일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각한 게 바로 자연 선택 이론입니다. 그죠? 야, 여러분 어쨌든 그 비둘기가 벨기에에서는 이렇게 저기 취미로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중국인이 이 비둘기를 21억에 샀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전해드립니다. 아, 이거 참 재밌습니다, 그죠? 예. 자, 이 연합뉴스 기사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